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자,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자, 오늘의 운세는 여러분들 어떨지 한번 점쳐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사위 운이 어떨지 여러분들 다들 1D 100 굴려주세요. 먼저 안 과연? 굴리는 거 봐. 또 조진 것 같아요, 오, 오늘. 41. 나쁘지 않은데? 아, 무릉님 34. 굉장히 좋죠? 오. 비아님 34. 다음님. 와, 뭐야. 대답 나쁘지 25. 않은데? 오. 오. 다들 전체적으로 낮은데? 좋습니다. 오늘 주사위 운이 스타트가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캐릭터 생성 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먼저 비아님의 캐릭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비아님 근력 굴리겠습니다. 3D 6입니다. 가자, 근육 빵빵맨. 111. 아. 자, 비아의 근력은 43. 깨비. 3D6입니다. 네. 해충 비아 짤 다시 쓸 아, 수 맞다, 있는데, 맞다, 맞다. 나비. 1D100이 아니라 3D6이구나. 죄송해요. 아. 아, 근데 나뭐 간만이라 작성이. 까먹을 수 있긴 하지. 와, 야, 근력 70. 그냥 43을 속살냈어 가져오다니. 이거. 정리다 저. 해차비야 네, 근력 가져오다니. 70. 3대 500 치는 네, 근력을 지니고 야. 있고요. 자, 다음 대인 관계 능력 3D 6입니다. 이사 가자. 옆 사람이 이사. 이상해요. 옆 사람이 대인 관계 이상해요. 능력 대박. 65? 대인 관계 능력 65? 옆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들이랑 소통도 아주 잘하는 타입이고요. 그럼요, 자, 그럼요. 건강 3D 6입니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아. 건강 55. 평균적인 건강인데 지금 뭐지? 조금씩 단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기분 아, 탓일까요? 야, 자, 행운, 안 행운 돼요. 30 아. 각이다, 행운 30 각이다, 이거. 안 죽겠네. 그렇게 자, 말하시면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민첩 걸리겠습니다. 민첩 3D 6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와! 야! 대박! 와, 저 5로 가지고 왜 4야? 말도 안 돼. 아니, 굉장히 이제 반사신경이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의 반사신경을 지니고 있고요. 야. 자, 아이디어 걸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D 6입니다. 뿌이, 뿌이, 뿌이. 가자, 가자. 어디, 아이디어 60? 그냥 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지금? 네. 어디서 아이디어 딸린다. 창의력 부족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요. 이거 정신력 굴리겠습니다. 정신력을 111 놔야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에이. 정신력 에이. 55고요. 정신력 55고요. 평범한 근데. 수준의 정신력 지니고 있고요. 마지막 행운입니다. 아, 행운이 제일 중요한데? 111! 나쁘다, 나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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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11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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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쁘다. 도잼! 행운 60! 와, 도잼! 아, 평균이랑 재미없네. 엄친딸이네요, 아, 엄친딸. 평균이라서 재미없으면은 스스로 스탯을 깎을 수 있을 텐데. 스탯을 깎을 수 에? 있을 누가 그런 짓을 텐데. 하죠? 누가 그런 짓을 하주라고요? 여기 그런 짓을 자처할 사람 두명 있어요.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다음 세담 굴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잘 나왔으니까 세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자, 세담. 세담, 근력 3D 6입니다. 오나라 111! 오오 111! 오나라 오 116 112! 112 와, 뭐야! 냠냠냠! 아니, 잠깐만! 90! 이게 뭐야, 이거! 근력 진짜 90! 뭐야, 오늘 뭐지? 이거 헬창 다람쥐! 이거 아니! 다람이 헬창 등장하나요, 지금? 다람쥐! 와, 다람이다! 헬창 다람쥐! 아니, 근데, 세담님한테 근력 90 지어주면 이거 게임 터지는데? 아, 맞아요. 아싸. 다 죽었어. 낮추자. 자, 대인 질캠판 관계 맞는, 능력 질캠판 해야겠다, 3D 이거. 6입니다. 3D 6.
또 666. 나와라 111. 아. 우와. 아니. 행방의 능력 70. 어. 그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도 좀 잘 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잘 소통되는 사람이고요. 아니 솔직히 어? 해창 92호는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건강 3D6입니다. 건강 제발 건강 제발 나빠라. 제발 나빠라. 유리대포! 유리대포! 아 나이스. 건강 45. 몸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고요. 뭐지? 해창인데? 아니야. 45는 별로야. 민첩 3D6입니다. 그니까 약을 많이 빠는 거죠. 알로이더? 그러니까 자. 근육 키우겠다고 이것저것 약을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속이 안 좋은 거지. 자, 운동신경은 50. 자,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순발력이 좀 딸리는 편이고요. 자, 아이디어 3D6입니다. 제발 머리 나빠라. 제발 머리 나빠라. 오 나이스! 지금 아이디어 25. 어렸을 때 레고 좀 삼켜보신 좀 경력이 좀 있으시고요. 자 다음 정신력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111! 아니야 이 사람 정신력 맞으면 안 돼 이거. 정신력 65.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력이 높은 편이고요. 아 다행이다. 마지막 행운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네. 이건 좋아야 돼. 사람들이 저보고 문도래요. 문도는 똑똑해. 와, 와, 행운 80. 운이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게임을 했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원했던 거를 안 뽑아본 적이 없는 네,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대박이네요. 미쳤다. 근데 팀 운은 안 좋죠? 아, 어쩔 팀 저쩔 팀이 어쩔 팀 저쩔 팀이. 자, 라원님. 자, 근력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모든 부르는 제가 안고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응. 안 돼, 라원 멈춰! 자, 근력 50. 네, 성인 여성의 근력을 지니고 계시고요. 야, 이 파티 지금 이 파티에서 능력? 50이면은 좀 애매한데? 3D6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60. 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잘 소통되는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을 지니고 계시고요. 다음 건강 걸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아이 스텝 노 스텝 노잼인데 좀 꿀잼으로 떠라. 어? 나빠라. 아니 뭐야? 건강 75. 건강 75.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부모님 말 잘 들었죠? 자 다음 민첩 걸리겠습니다. 운동신경 3D6입니다. 오 역시 이래야지. 운동신경이 좀 나빠요. 운동신경이 좀 나쁘고요. 자 약간 둔한 느낌이고요. 자 다음 아이디어 3D6입니다. 아이디어 666 하자. 111 111. 야 야랄랐구만. 이게 저게 아이디어 45. 네 창의력이 약간 부족한 타입이고요. 자 정신력 굴리 있습니다. 3D6입니다.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신력은 낮자 우리. 한 20 뜨자 우리. 인정 111. 아니! 정신력 60. 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탄탄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행운 굴리겠습니다. 행운 3D6입니다. 스탯이 너무 노잼이야. 나쁘지 않네. 이죠? 캐릭터가 안 나와. 행운 65. 행운 65. 너무 노잼이야. 전반적으로 스탯이 좀 높아요. 네. 전반적으로 스탯이 그래요? 높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뭘 만들지 이거? 자, 그러면 무릉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스탯은 이런 거다. 왜요? 자, 제가 왜요? 자, 그럼 무릉님 근력 불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오, 뭐야? 네, 무릉님 근력 65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 맞지. 자, 대인관계 능력 3D6입니다. 빠밤. 개인관계 능력 50. 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통이 약간 부족한 타입이고요. 건강 3D6입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평범하게 건강합니다. 평범하게 건강한 타입이고요. 자, 민첩. 운동신경 3D6입니다. 아니... 운동신경 65.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요? 진짜? 두다의 확률이 올라갔나? 업데이트 되면서? 그냥 하나씩 운명통 쓰면서 하나씩 낮추자.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자, 운동신경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아이디어 올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자, 아이디어 45. 창의력은 약간 미흡한 편입니다. 자, 정신력 올리겠습니다. 3D6입니다. 네, 정신력 50.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정신력을 지니고 있고요. 자, 마지막 행운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행운 65입니다. 아, 행운들이 다 이거 랑얼렘이랑 비슷한데요? 되게 전체적으로 다들 비슷비슷한데? 저쪽 세 다음 원펀치 아, 저희 다 현질캔데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무릉님부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탯을 한번 서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컨셉을 정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게 스탯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민첩이랑 아이디어 바꾸고요. 네, 민첩이랑 아이디어 바꾸고요. 자, 45에 65. 정신력도 바꿀 수 있나요? 정신력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신력이랑 민첩이랑 바꾸고 네, 50, 45. 네. 네. 그다음에 정신력이랑 근력을 바꿀게요. 근력이랑 정신력이요? 네. 45, 65. 그리고 근력을 운명점을 돌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근력을 근력의 운명점 소모해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근력 3D6입니다. 근력 50입니다. 아, 올랐네 그래도. 근데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갔어야 되는데. 원하시는 거는 원하는 수치만큼 내리는 거는 운명점 안 쓰고 내려드리지 않나? 네, 원한다면 네. 원하시는 수치만큼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25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25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소년인데? 오마이갓. 이래야지. 대신에 아까 돌린 운명점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저 완성됐어요. 제 컨셉에 맞게. 무르고 나가야. 응애네요, 응애. 오케이. 세담님한테 맞으면 진짜 죽을걸요, 한 번에? 오케이. 아, 그 생명력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력이랑은. 네. 자, 다음. 랑원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랑원님 어떻게 스탯을 서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고민이 되긴 해요. 지금 이거 뭔가 그려지는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혹시 패스해도 되나요? 네, 그럼 생각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세담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네. 일단은 아이디어랑요. 네. 정신력을 바꿔주세요. 아이디어랑 정신력이요? 네. 자, 정신력 아이디어 65, 정신력 25. 내가 뭘 들은 거지 지금? 네. 아니 정신력이 딸리는.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오늘 컨셉을 아주 작동을 하고 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일단 고민되네. 건강 다시 물릴지 낮출지 고민되네요. 아, 일단 저 패스요. 정신력을 안 올린다고요? 네. 저거 맞아요? 그럼 혹시 그냥 세션을 진행해드리지 말고 그냥 투기장을 열어드릴까요? 살아남는 사람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예요, 좀 이대로 갈래요. 정신력 25라고? 와, 정신력 25? 그냥 두고 가야겠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력 90짜리 정신력 25를 어떻게 다루지? 잠깐만. 아, 저 하나만 고민을 해봐야겠다, 저것도. 저거 알아요. 저 분노조절장애 아니에요, 저거? 네. 자, 민첩이랑 대인관계 능력 바꿔주세요. 민첩이랑 대인관계 능력이요? 네. 이겼단 소리잖아 진짜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겠다는 네. 거잖아. 자, 어떻게 또 스탯을 조정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세담님. 네. 네? 세담님 혹시 이전 세션에서 광신도랑 싸우다가 그 비빈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찍는 거 아니죠? 지금 그거 영향 받은 거 아니지 지금? 아니에요. 저 오늘 주사위가 재밌게 나왔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면 오늘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아, 다음 비안님. 네.
저는 정신력이랑 대인관계 능력 바꾸겠습니다. 정신력이랑 대인관계 능력이요? 네. 자, 대인관계 능력 55. 네. 아이고. 5가 됐는데요. 정신력 네. 65입니다. 아우, 이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스탯을 뭐 다시 굴리거나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랑월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갈게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성이 다 찍어지셨으니 여러분들 캐릭터의 컨셉에 맞는 특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같이 아는 사이여도 좋고요. 모르는 사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오늘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일단은 다 아는 사이가 좋아요, 저는. 아, 전 별론데. 아니, 저는 이거 모르는 사이 할래요. 그게 무릉이랑 모르는 사이 할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담님이랑 아는 사이가 돼야 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 저 모르는 사이라고 지금 냅다 버리고 지 혼자 튀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어, 저거. 지금 근력 90에 민첩 70이면은 묶어놔야 돼. 친분으로 묶어놔야 될 것 같아, 저 캐릭터. 그러면 친분으로 합시다. 혹시 오늘은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하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거 있으신가요? 어떡하냐. 고민을 좀 해봐야지. 다들 뭔가 애기들 하면 귀엽겠다. 그럼 5살로 하죠.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마스터가 진행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5살로 진행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괜찮을까 문제죠. 혹시 티아랑 하시면서 제 최소 연령 몇 살까지 봐보셨어요? 제 어린애. 7살이요. 아, 7살. 헐, 네. 7살은 그러면은 진짜 대책 없는 7살처럼 RP했나요? 약간 대책 없는 아이는 아니었고요. 좀 활발한 아이하고 뭐지, 숨바꼭질 빌런 캐릭터하고 그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아이, 그 두 개 중에 두 개를 해봤는데 쌍둥이 캐릭터였거든요. 그걸 해봤습니다. 네, 숨바꼭질 빌런 캐릭터 해가지고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숨바꼭질 하면 절대 못 찾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하나네. 고민되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오늘 준비해온 컨셉이 20대여가지고 20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 나쁘지 않죠. 아, 그래요? 무슨 컨셉 준비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비밀이죠. 비밀이라고요? 이따 보여드립니다, 이따가. 아, 그래, 그 스탯 맥시멈 몇이에요? 스탯 맥시멈은 오늘 80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뭐하지? 20대면 그냥 뭐하지? 20대면 캐릭터도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하고 싶은 캐릭터 한 100개가 줄 서 있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정신 나간 거 해야 되나 이번에? 정신 나간 거 하죠. 저도 정신 나간 거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하실 세션은 그 여름 세션 같은 세션은 아닙니다. 오케이. 예, 그거는 염두하고 있어요. 오케이. 응. 캐릭터가 정신 나가도 플레이는 제대로 하긴 합니다. 뭐 어떤 걸 보여주실라나? 그럼 저희 다들 20대로 하는 건가요? 아, 20, 20살? 20살? 다 친구 하죠? 아닌가? 주사위 굴려서 서열 정할까요? 서열 안 정해도 너가 1위 할 것 같은데? 아니지, 나름 규칙에 잘 따라요. 아니면 뭐 제가 1위로 해도 되고. 대충 찍어야 될게. 그럼 다 20살 하시고 전 21살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왜요? 뭐요? 왜요? 아닙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되지? 그럼 나이는 그러면은 뭐 세담님이 말한 대로 하나요? 아니면은 뭐 나이가 무조건 같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네,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여도 좋고요, 아는 사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죠? 저는 모르는 사이 하겠습니다. 어? 모르는 사이 한다고? 어. 오늘은 다 모르고 싶네요. 아니 저는 그냥 제 캐릭터 짜놓고 연이 될 수 있으면은 다리 놓는 걸로 할게요. 저도 일단은 제 캐릭터 일단 그냥 일단 그러면 캐릭터 짜놓고 그거는 결정해요 그러면. 네. 오케이 20대로. 오케이. 아 이러고 싶다. 라라라라따. 라라라라따. 빨리 BGM 틀어주세요. BGM 틀어주세요. 부마스터님. 신나는 걸 틀어주세요. 아자라 비밀의 열쇠. CPA님. 네? 그 혹시 겐톡으로 겐디콜 하나 뭐 보내도 되나요? 그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네? 보내주세요. 네. 그 잘 잡아요. 재밌는데 컨셉. 그러면 다음 노래가 안 나와요. 다음 노래가 안 나와요. 반복 재생 꺼졌어. 아, 무마스터님 빨리 틀어주세요. 아니 이 노래가 이상 어들리는데 지금? 이 노래가 왜 여기서? 뭔가 이상 어들리는데? 나갈 것 같다. 이 저작권 괜찮아 근데? 네. 아 괜찮으면 상관없죠.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짜자자자자자. 해담님은 한심한 멍청이. 죽어봐요. 당신이 무심코 이들은 주먹에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직업 비밀로 해도 되나요? 직업 카메라. 안 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 무슨 일을 저지르고 계시길래? CPA님 디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 고민 중이에요. 아 오케이. 어. 야 이세담 너냐? 왜? 왜? 너가 멍청이라 써놓고 도망갔지. 아니 무슨 소리요? 뭐 아니긴 발뺌 하지 마. 너잖아. 어 가능은 한데. 예. 그 좀 플레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괜찮나요? 어 그거는 제가 감안할게요.
아, 네. 예. 어. 오케이. 좋았어. 세담님 능력치 안 짜요. 안 짜고 막 그 채팅 쳐요. 채팅이란다. 소지품에다 막 그 뭐냐 잡담 써놔요. 근데 그 세담님 직업 킬러 같은 팀이 킬러 하나요? 킬러? 네 잠깐만. 월드론 월드는 뭐지? 이건도 뭐 하나 죽이고 이제 자기 혼자서 정신 약해져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야 살인자인가요? 범죄자가 있네.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자잖아요. 킬러가 살인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사람을 의뢰받고 죽이는 거죠. 그게 살인자잖아요. 네, 살인자입니다. 됐죠? 자기가 의뢰받고 자기가 정신 터져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살인 정보업자. 어, 이걸 뭔가 리듬 게임에 나올 것 같은 노래다. 과연 두구두구두구 이 컨셉은 가능할까요? 과연? 근데 살인 청부 없다면 그 부탁을 하는 쪽 아닌가요? 살인마 쓸게요 그럼 됐죠? 살인마? 그냥 살인마네. 일회성 살인이네 이 정도면. 오케이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아 일단은 뭐 라완님 뭐 상담해드렸고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 안돼 안돼요. 지금 여기서는 안돼요. 오케이. 아무 생각해도. 아 이걸 뺄까 그럼? 아 이거 빼고. 안돼 하. 아 이거는 넣어야 돼. 안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모른지 그 직업이면 저건 있어야 돼 무조건. 마스터님 누가 제 파일에다가 자꾸 욕해요. 네? 티어 살인마래요. 아 맞습니다. 아줌마. 킬러는 RP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요. 다른 쪽으로 우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 저 진짜 잘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어차피 세담님 어떤 직업해도 그냥 세담 아닌가? 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니요 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뭘 할지. 근데 랑월님 네. 광신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오컬트랑 막 추적하고 은밀한 은밀한 거 같길래. 사이비 교주인가요? 그쪽 사이비 교주 사이비 신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칼대 칼대 어 조기 퇴근 조기 퇴근. 바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20분 안 걸릴 것 같긴 하네요. 20분이요? 20분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서로 대가리 맞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폭력배가 돼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할지 고민하고 있어. 킬러 쓸지 조직폭력배 쓸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력은 조직폭력배가 맞을 것 같기도. 시십은 너무 설명이 안 되겠다. 아, 씨. 아! 아. 왜 근력 90만 나오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근력 90이란 스탯이 저렇게 눈 돌아갈 수밖에 없긴 해요. 저렇게 만들게 했어. 그러면 근력 90을 압수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압수요? 그럼 제안을 하나 하시면 제가 주사를 다시 돌려볼게요. 아니요. 그 숫자 압하고 D를 바꿔버리려고요 그냥. 9. 근력 9? 180도로 돌려도 좋을 듯? 아, 괜찮네요, 그거. 빠라빠바밤, 빠라빠라빠바바바바바밤. 네, 제가 여태까지 근력 90 나오고 좋은 골을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치. 그게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어쩔 수가 없는 게 근력 90 뜨면은 일단 상황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딱 근력 90을 쓰고 싶어져 저게. 삼국지에서 여포가 왜 죽었어요? 무력 밑에 까불 다 죽었지. 딱 저거죠. 저거지. 그치. 근력 90이라는 수치가 사실상 페널티기도 해요. 아 정말요? 왜요? 네. 왜냐면 근력 네. 90이란 수치를 잘못 쓰면 오히려 그 캐릭터가 죽어요. 그때 그거 생각해봐. 우리 그때 고꾸라져가지고 소파에 죽었잖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네. 힘에는 책임감이 다른 법. 아 맞네. 하지만 이 근력 90을 어떻게 참아? 못하지만 못 참다가 죽는 거지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근력 90을 가지고 죽었죠. 괜찮아. 내가 히어로가 될게. 저런 마인드로 하면 잘 죽는데. 진짜 시즌 캐릭터 하다가 새로 캐릭터 만드니까 좀 스테이지 짱이 나네 생각보다. 확실히. 아 어렵다. 한숨 자고 와도 될까요? 아 어렵다. 아 뭘 조정하지? 아 뭘 더 넣지? 아 고민되네. 마스터님. 네? 뜨끔 없는데 혹시 추천 직업 있나요? 이지몬 마스터요. 지금 그렇게 찍어놓고 추천 직업이요? 아니 찍을 수도 있어. 아니 잠깐 이거 맞아? 지금 아니 지금 학문이랑 전문 기술에 아무것도 안 찍고 행동 수법밖에 없어. 인간 변기 아니에요 그냥? 인간 변기 저건 변기가 아니면 변기인데 저 정도면. 야 군인의 군인. 너 군대 가. 군인도 좋다. 직업 군인 같은 거. 직업 군인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경찰도 있고. 근데 정신력이 문제다. 안 돼요. 그런 약간 책임감 있는 직업 못해요. 왜냐하면 정신이 멀쩡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쾌락을 원한다 이거잖아 지금. 저 정신병자예요. 야라 났네 진짜.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오케이 그러면은 네, 어린 꽝 되시군요. 운도박사 하시죠. 심피아님. 네? 저 그냥 그 컨셉 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그 컨셉 보면 될 것 같긴 해 이런 분. 아 근데 루디 플레이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션인데. 진짜 괜찮은 세션인데 진짜 괜찮은 걸 뽑아온 건데. 에이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그 멋있어 보여. 눈 오는 날의 크람프스. 아 뭐야? 그림스프 아니었어요? 예, 그림스프 맞아요. 예, 크람프스예요. 그림스프? 어, 너 그거 해. 그 푸드 뭐였더라? 파이터? 푸드 파이터. 싫어. 무슨 푸드 파이터를 안 먹으면 배 안 고파요. 뭐가 있지? 프로게이머. 와, 저 다 했어요. 아 맞다 이거 소지품 몇 개 들고 갈 수 있어요? 소지품 오늘 못 들고 갑니다. 아씨 그 혹시 지금 뭐 예측되는 거 말해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 안 됩니다. 오케이. 아 그럼 저 잠깐 물만 떠오겠습니다. 넌 그럼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안 돼요. 저희 그거 해요. 저희 관계자요. 저희 다 모르는 사이로 해요. 아니 본인 야? 직업 그거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거기랑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평범한가. 사실은 조직폭력배인데 저 그냥 뭔가 평범한 그냥 백수예요. 그냥 뭔 소리야? 소리야. 라원이. 네. 조직폭력배예요. 라원님 일단은 그 직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어디 교단입니까? 아 그거 그 플라잉 미트볼 스파게티라고 아세요? 아 알겠습니다. 플라잉 미트볼 스파게티 알겠습니다. 플라잉 네. 미트볼 스파게티 뭐? 아 그 교단 엄청 네. 유명한. 되게 유명한 교단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있는 거임. 그래도 그 사이비 신도 중에서는 꽤나 포용력이 높은 교단이요 여기는. 다른 종교를 존중할 줄 안다고. 포교 안 받습니다. 안 믿어요. 연기로 되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도가 안 되면은 뭔가 위험에 빠질 것 같은 이제 연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이 해요? 아는 사이에요? 아니면 세단 그거 어때? 응? 선생님이야 너가. 그니까 좀 양아치 같은 애들 선도하는 선생님 어때? 저는 이미 컨셉을 확고하게 정해서 즐거움은 안 바꿔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왕이면 아는 사이 오케이. 아는 사이면 뭐 상관없고 모르는 사이여도 상관없는데 아니 저는 이런 게 중요해요. 저 캐릭터 지금 서사 부여해야 되거든요. 저희 친구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도대체 어디서 친구가 된 거지? 아 굳이 친구 말고 안면만 텄다 이래도 돼요. 어디서 봤다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이제 뭐 전도하다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 그럼 여러분들 뭐 서로 간에 이제 컨셉을 조금 짜는 동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라울님은 언제부터 신도였어요? 그걸 이제 저도 짜야 돼요. 그런 거 맞추면 저 막 스토리 짜고 시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 좀 사연이 막 매우 몹시 많이 깊어요. 러시아 불곰 같은 스텝 미쳤냐고 진짜. 웃기네 말하는 거 봐. 아, 웃겨. 러시아 불곰 하지? 아니야. 러시아 불곰 재밌겠다. 무릉님 저랑 아는 사이 하실? 무릉님 프로그래머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프로그래머예요? 저 조직폭력배랑 아는 사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조직폭력배 지금은 아님. 그 미래의 조직 미래의 조직폭력배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아빠가 조직폭력배 보스임. 결국엔 본인도 그러면은 가업을 잃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가업을 잃기 싫어서 튀었다니까요.
아니 그럼 조폭이 아니지 그러면. 그래도 숨겨져 있는 본능이 능력이잖아. 그러면 저 지금 그러면 직업 어 아니 그럼 없으니. 조폭이지. 결국 숨겨져 있는 본능이 지금 조폭을 하겠다는 거면 그건 조폭이지. 하지만 별로 그러니까 아이 좀 복잡해요. 잠깐만. 저도 지금 듣는 거 복잡해요. 아. 보스 안 돼가 신기하고. 오전. 아 오전. 10시. 오전 10시에 뭐 있다고요? 아, 예, 저 병원 예약 때문에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아무튼 저는 일단 제 캐릭터를 저 캐릭터 확실히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아, 맞아요. 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직업은 일단 없음으로 해놔야겠다 그러면. 아 뭔가 그 꼬다리 스탯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 능력치 보니까 저거 그거 생각나요. 저 그 뭐냐 타이는 지옥이다에 나오는 그 살인파 캐릭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 뭐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제 캐릭터 궁금하세요? 아, 일단 저는 다른 분들이랑 일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하고 제대로 더 짜고 싶 구체적으로 더 짜고 싶어가지고. 아는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런 능력치라.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아니 아는 네. 사이 아는 사이 해주실 수 있는 분 없나요 혹시?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해요. 좀 약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은데. 저 정신력으로 봤을 땐 아가가 맞긴 해요. 맞지? 본인이 한 캐릭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책임 전가가 아니라 아이가 캐릭터에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이제 약간 정신적 지주 같은 플레이어가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라올린 괜찮나? 신도한테 홀린 거지. 와. 아, 광신도인데 맞네. 아. 피아님. 아,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가 네? 없으면 누굴 죽인다고. 네네. 저 왜 불렀어요, 피아님? 무릉이 죄송해요. 제가 왜 불렀냐고요? 이번에야말로 좀 RP를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왜 그래요? 말해봐요. 무릉님 그 하시는 파티마다 자꾸 이런 것 같네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 뭐야, 비아님 혹시 저랑 아는 사이 하기 싫으세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아는 사이 할래요? 저는 제 컨셉이 뭐냐면, 네. 이제 저희 아빠가 이 나라 최고 조직 폭력배 보스예요. 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강제로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훈련을 받았어요. 킬러로 쓰려고. 네, 그만 네. 컨셉입니다. 다른 걸로 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걸 하기 싫어서 이제 정신력이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튀었어요. 오, 맞아. 아니면 네, 그런 건 과 컨셉이니까 다른 걸로 해주세요. 네. 아, 컨셉이니까 티라고요? 네. 힙합 수녀니까 다른 걸로 해주세요. 힙합 수녀라고요? 네. 아니면 그런 건 어때? 그 아버지가 국대이셨던 거지. 국대였는데 이제 역도인가 막 이런 걸로 이제 국대셔서 너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한 거지? 아니야, 나 약간 그 안 돼 사연이 있어서 집을 뛰쳐 나온 그런 걸 하고 싶어. 이렇게 방황하는 거지.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이 하고 싶어. 그럼 아빠가 너... 군인으로 해요, 군인. 나이가 청소년이 아닌데 무슨 소리야? 네, 나이가 청소년이 아니신데요? 20살 찍자마자 집 가출했어요, 저. 그건 독립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독립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가출 청소년이죠? 어떻게 하면요? 19살 됐음. 갑자기? 청소년으로 하려면 최소 17살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19살이면 사실상 그 독립 예비생 아닌가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 근데 17은 17이 가지기에 너무 과격한 근력인데.
아니지? 왜요? 그럴 수 있지? 아닌가? 왜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됩니다. 아 네. 오, 네. 맞네요. 라울님 계신가? 네. 라울님. 네. 혹시 저랑 아는 사이 하실래요? 직업이 뭔데요? 저 직업 없어요. 가출 청소년이요. 근데 이제 가출해서 있는데 그 뭐지? 저를 이제 그거 한 거죠. 전 그거 뭐랄까 전도하는 거죠. 여기 가출 청소년인데 뭐 하셨던 사람이에요? 전도를 할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저 뭐지? 네. 킬러로 활동하다가 하기 싫어서 가출했어요. 뭐 하다가요? 킬러로 하다가 집에서 써먹히다가 하기 싫어서 탈출했어요. 왜 눈빛이 안 보이는데 그 한심하다는 눈빛이 왜 눈에 보이죠? 뭐 알겠습니다. 불곰인데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생체 실험 받은 헐크 하자고? 아니면 그거 어때? 그 막 대학생 때 원래 그 무슨 실험 하면은 돈 주는 데 있잖아. 임상 실험? 아 네, 임상 실험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작용으로. 헐크야? 저 인간 18호인데 연구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아 그러면 그렇게 도망친 실험체로 할게요. 그러면 제 직업 무슨 실험에서요? 아 몰라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아저 그냥 기존에 제가 한다고 했던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과해요? 당장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세요. 알겠어요. 히히. 사실상 뭐 피해를 보는 건 일단 저는 아니니까요. 아, 잠깐만 이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정신분석 30으로 괜찮나 저 양반? 정신분석 70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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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그냥 다시 갈아엎을까요? 그냥 무난하게 갈까요? 오늘 약간 사연 많은 RP를 하고 싶었는데 정신력 때문에 지금 4명이 사연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아 진짜요? 4명이 지금 사연이 많아지고 있긴 해요. 4명이 사연이 많아지고 있다고? 나머지 전부 다요? 아 저 때문에? 아 하지만 개꿀잼이지 않을까요? 그 보통 루니프는 잘못하면 본인만 꿀잼이요. 응. 지금 스탯 이렇게 찍은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RP만 잘하면 그러니까 그 RP를 아니, 잘해야죠. 그 수많은 복잡한 컨셉을 해도 그냥 세담 할 거잖아요. 아니요 저 오늘 그냥 세담 안 할 거예요. 오늘 근력 90 쓰는 세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복잡한 사연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냥 어차피 세담 할 건데. 이상하네. 안 되겠다. 저 오늘 세담 봉인합니다. 저 오늘 다른 사람 RP 할 거예요. 아씨 아무리 봐도 정신분석 50까지 찍어야 돼 지금. 아씨 아니 뭐에서 끌어오지? 아니 이거 지워 안 되겠다 이씨. 아 나 진짜. 그래서 오늘 안에 캐릭터 만드시는 거죠? 저는 일단 다 짰습니다. 저도 끝나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예술 공예 쪽에서 네. 뭔가 그런 목줄 만들기라든지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잠시만요. 목줄이 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손재주를 갖고 싶어졌어요. 제작 그런 게 있으려나? 연기, 뭐 성악. 있죠? 일단은 뭐그 가죽 가공 이런 쪽으로 가면 뭐 목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가죽 가공 쪽도 괜찮고, 사실상 수제 막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이제 목줄을 이제 뭐 뭔가로 만든다고 한다면 뭐 네. 가죽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가죽 가공 쪽이 가장 맞지 않나. 근데 그게 만약에 생존술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혹시? 아니요. 가죽 가공이랑 생존술은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재봉술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봉술? 네. 재봉술은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붕대로 미라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못 움직이게끔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런 게 손놀림으로 되던가? 사람 붕대 만드는 거? 모르겠네. 손놀림으로 되는 스탯은 아니고요. 오케이. 네. 포박 같은 거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포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병합 판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포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압을 하기 위한 이제 판정이 먼저 들어가야죠. 우리는 여태까지 TRPG 하면서 제압 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압을 먼저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왜 대부분의 행동이 돼요. 그 판정만 된다면, 뭐 예를 네. 들면 뭐막 친구 막 만약에 막 전투예요. 전투라고 치면 친구가 이제 막 맞으려고 하는데 막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서 판정을 해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막 오. 상대를 뭐 제압을 한다고 하면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던가 그게 다 돼요. 포박을 한다고 하면 상대를 제압하고 그 네. 막 끈이 있어야겠죠? 끈류가 있어서 끈류를 가지고 상대를 묶어야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끈류를 묶는다는 건 이제 보통 그 포박에 행동하는 그 스탯은 보통 격투술입니다. 네. 그런 포박 기술, 제압 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싸움에 있어서 이제 싸움의 기술 부분들은 대부분 격투에 들어갑니다. 혹시 민첩으로 그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을까요? 민첩성 같은 경우는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가냐라는 것 쪽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민첩으로도 이제 판정을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끈을 묶는다든가 그런 거는 민첩이랑은 딱히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생존술에 있는 덫을 묶던 그런 기술로 이용해서 묶어본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네네. 네. 그럼 협조가 되겠다. 네. 네, 사실 그 하나의 행동에 단 하나의 판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의 행동에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묶는다는 결과를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묶는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스탯을 여러 가지를 활용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오호. 오케이. 의원이 됐네.
아원님은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냥 신도이기만 한 거예요?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종교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그 플라잉 미트볼 스파게티 교를 좀 진지하게 믿는 애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하죠? 어 아무래도 예.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 잠깐만 그 FMS랑은 이게 좀 관계가 없는 게 좀 여러 개 있네. 잠시만.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긴 하죠. 네. 네 스탯을 좀 아 이건 그냥 광신도인데 확실히 종교를 바꿔야 되나? 종교가 그러니까 FMS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니까요. 네 사실상은. 몇 살로 하지? 이 정도만 갖고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거 너무 재밌어. 그 BGM 살짝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 다 괜찮으시다면? 아 브금 크기는 그 오디오에 네. 가가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맥시멈이라서 아 소리가 작아요? 어 조금 작다고는 하는데 다들 어떠세요?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금 자체가 이건... 근데 작은 부금이에요. 약간 배경이 깔아놓는 부금이라.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뭔가 이 노래 그 뭐지 마크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우와 정해진 건가요 혹시 드디어? 네 정해졌어요. 무루님이 화장실을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물을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정리가 됐다. 드디어 아 다행이다. 무난한 게 같다. 아니 앞에 거는 하나도 안 무난했나요 그러면은? 왜요? 간첩이 어때서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간 아시죠 무론이 간첩이 있었어. 네, 간첩 그 세 단은 간첩까지 네, 나왔어요? 간첩 아 간첩했어요. 낮에는 동네 바보고 밤에는 사람 죽이고 다니고 그거 뭐, 하려했거든요. 뭐 혹시 혼자 마피아 게임 하세요? 회장님이 김수현 아니잖아요. 어? 회장님이 김수현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낮에는 바보까지만 했었으면 딱 완전 완벽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인정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거 검정 고무신에서 본 것 같은데 저 캐릭터를 간첩했으면은 아 정신력 아 너무 나 너 다시 돌릴 걸 그랬나. 저거 때문에 뭔가 뭘 만들기가 애매해가지고 머리 아팠어. 어 경찰인데 다시 간첩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간첩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림 당했어. 그럼 제가 그냥 그 간첩 신고하려고요.
어이없네. 어이없는 건 캐릭터를 1시간 반 넘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된 건가요? 희한님 나이는요? 아 잠깐만요. 키가 크시네. 오 다들 랑월리보다 키가 크신데? 오케이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화장실 가셨나? 물 들어 가셨습니다. 네, 응, 아, 예,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아,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캐릭터가 아직 그 완료가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와. 자, 그러면 자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원님부터 어차피 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실피아님 다들 캐릭터가 해가지고 누구부터 설명시켜야 되는지 고민했어. 자, 저는 일단은 네 플라잉 미트볼 스파게티라는 그 뭐야 종교를 이제 진지하게 믿는 신도고요. 살짝 광신도 템이긴 해요. 광신도 템이긴 해요. 정말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종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뭐지 종사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좀 알바를 할 거예요. 돈 버는 거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뭐 오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 특히나 이제 플레임 미트볼 스파게티가 좀 그런 쪽이거든요. 좀 사이비 느낌이라서 오컬트 쪽을 좀 알고 있고요. 인류학은 인간의 그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종교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좀 약간 찍혀 있고. 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나 포교할 때 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예,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좀 연기가 찍혀 있고요. 요리는 아무래도 종교가 종교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얘는 이건 컨셉입니다. 이건 컨셉이고 실제로 그냥 컨셉으로만 적용한 예정인데 자기는 스파게티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조금 믿고 있어요. 알아? 그리고 응급처치는 이제 예, 뭐 전도하고 다니면 좀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일어나니까 예, 막 도망 다니거나 이제 도약이나 회피는 그런 쪽 때문에 찍혔고요. 그리고 막 다리 까지고 이러면은 얘가 알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자잘한 상처는 좀 자기 혼자 치료하는 그런 쪽입니다. 자료조사의 경우에는 그 뭐 이제 인류학이나 오컬트 그런 좀 이제 자료들 조사하기 위해서 찍혀있고요. 그리고 뭐 소지품은 이번에는 없어도 된다니까 핸드폰이랑 뭐 지갑 정도만 들고 있을 것 같고 딱 그 정도요 일단은. 네 좋습니다. 뭐 다른 사람과 뭐 인간관계는 딱히 없는 사이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아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팀원은 없다 조련사입니다. 팀워요? 나쁜 팀워? 팀원이요? 팀워요? 누굴 정확하게 알겠다. 자 아무튼 저는 갓 입사한 조련사고요. 대학교를 이제 동물 관련 학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에버랜드 쪽에 동물원 쪽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동물을 조련시키려면 관찰력이라든지 듣기나 자료조사가 필요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련을 하다 보면은 그 동물들이 아예 수능할 때가 있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이제 기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반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피를 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이랑 심리학을 통해서 얘가 어떤 기분인지 그런 거 좀 보고 있고 생존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동물이 어디서 이렇게 완전 타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도 동물들 뭐 이빨이나 발톱에 다치면
위험하다 보니까 가끔 다쳐서 이제 그때마다 치료하려고 응급처치를 올렸고요. 조련은 조련사라서 올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딱히 없으신 거죠? 네, 저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야, 근데 네, 그 이거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르는 사이를 새로운 데서 만난다니 내 캐릭터는 좀 많이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 그러면 세담님 캐릭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캐릭터를 이제 막 엄청나게 뛰어난 피지컬로 이제 고3 수험생활 끝나자마자 경찰대 특채로 붙어서 바로 입학해서 다 스파르타로 졸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대 거든요. 행동만 다 찍혀 있어. 그래서 근무를 나갔는데 첫 근무를 나갔는데 딱 이제 경찰이 되고 첫 범죄 현장에 갔는데 실수로 제압을 하다가 과잉 진압으로 제가 범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이 확 깎여가지고 확실히 그럴 것 정신 같아요. 이게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죽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내고 잠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설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대 스파르타 졸업했기 때문에 전투적인 스탯을 다 높게 찍어놨어요. 네, 근데 전투적인 스탯만요. 아니, 행동 항목만 쪼르르 다 찍혀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아니, 저거 완전 인간 전투병기인데요? 근데 인간 머리가 변기야, 들어가면 저거.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피지컬로 특채로 뽑혀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해서 아, 이렇게 오케이. 찍어놨습니다. 경찰인데 추적이 없네요. 자동차 운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경찰 응급처치. 피지컬 그러니까 행동 대장으로 이제 투척해서 이제 뭐 강력 범죄 담당이지. 국대 그쵸? 최대 선수들 특채로 뽑히기도 하니깐요.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케이스겠네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이상 골때리네 진짜. 딴지를 걸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거 말고 이 네. 근력에 이 정신력이면 도대체 무슨 소설을 더 써야 돼요? 제가 머리가 안 써져요. 아니 근데 정신력 25는 본인이 선택하셨잖아. 아니 일단 근데 그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바꿔놨는데 머리 터질 뻔했어요. 상대방의 범죄 동기는 필요 없다.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넘어가 주세요. 수상해 보인다. 자, 일단 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릉님, 네, 마지막 네, 무릉님, 네, 노래 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의 부금이 필요하신가요? 아,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매일매일 밤샘 작업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려 가지고 그 실제로 RP를 하다가 좀잘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근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대신 그래도 건강식품을 좀 챙겨 먹어 가지고 건강은 그래도 아직 챙기고 있는 수준이고 나이가 또 어리다 보니 젊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관찰력, 뭐 자료 조사, 그리고 외국어 영어를 써야 되니까 영어 언어를 써야 되니까 외국어도 좀 높고요. 그다음에 추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긴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되니까 추적을 올렸고요. 그다음 기계 사용이랑 기계 수리는 역시 컴퓨터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게 높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은밀행동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그좀 숨어서 쉬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숨어서 자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밀행동이 높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축이군요. 네? 사축이군요, 사축. 가축? 회사 가축, 네네. 회사 가축. 아. 우리말로 치면 사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노비.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아이고. 노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캐릭터가 이제 다 짜졌었고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